노래와 함께 수다 떨고 싶을 땐 토크토크 뮤직토크 티키타카 뮤직토크로 치킨 나르샨 옆에 누구요? 타카 DJ요. 금요일 오후를 아주 그냥 바짝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웃음으로 여러분의 피로를 때려잡아버리는 나의 타카 제재 어서오세요. 때려잡아. 안녕하세요. 아가들. 싹 다 잡는 거야. 예. 제재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소나무 같아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오늘의 주제는요. 믿고 듣는 실력파 보컬 그룹 마마무. 밤밤. 마마무. 예. 아, 마마무 너무 잘하죠. 그렇죠. 감성적인 노래 중심의 보컬 그룹 그리고 퍼포먼스 중심의 댄스, 댄스 그룹으로 양분화가 되고 있는 가요계에서 아주 독특한 그쵸. 위치를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독보적입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요. 개성 만점 보컬 그룹이죠. 마마무에 대해서 토크토크 뮤직 토크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믿고 듣는 실력파 보컬 그룹 마마무 데뷔곡으로 한번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예요. Let's get it. 아, 기억난다. 네. 2014년 6월에 발매된 마마무의 데뷔곡이에요. 아니 마마무에도 특징은 굉장히 무대에서 능청스러운 애드립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인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무대를 갖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자아내는데 맞아요. 이때 또한 이 신인답지 않다, 신인답지 않은 괴물 신인이라는 평을 얻으면서 데뷔를 하셨습니다. 네. 이 숭구리당당 춤도 들어가고 코스형 악세사리가 있대.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포인트 안무까지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믿고 듣는 실력파 보컬 그룹 마마무 이제 아 마마무 이즈 뭔들 두 번째 노래요. Let's get it. Go. 와. Come on, hey, come on, hey. 아 좋다. 2016년 2월에 발매된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작사 문별 솔라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넌 이즈 뭔들. 이때부터죠. 너니 이 마마무가 이런 재치 있는 무대를 많이 하고 제목에도 이런 인터넷 밈이라든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유행어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때 뭐 또 너니즈 뭔들 이거 말고도 아재 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트 있게 위트 있다 위트 있어 위트 아. 있는 것들을 누구야 지금 엄청 많이 가져다가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마무 무대를 볼 때면 진짜 네. 뮤지컬을 보는 듯한 맞아요. 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굉장히 퍼포먼스화해서 잘 시키는 그쵸, 팀 중에 그쵸.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밈을 차용해서 쓰는 게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대중적이고 친숙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제목 공개 당시에 부정적인 평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이제 작사에 참여한 솔라 씨가 밝히기를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나온 제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 None is Wonder. 그러면서 이제 또 마마무 is Wonder. 맞아요. 마마무는 뭐 당연히 다 좋아 잘해라는 또 수식어가 붙기도 했잖아요. 예. 자 이번에 만나볼 노래는요. 2016년의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곡입니다. 세 번째 노래요. Let's get it. No. 빰, 빰. 넉, 넉, 낯선 너의 등장에 2016년 11월에 발매된 미니 4집 타이틀곡 역시 솔라 문별 그리고 화사가 작사에 참여를 했어요. I feel good 너에게 나를 맡겨 I feel good 이건 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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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가 약간 그런 맞아요 그런 긁는 소리 요게 이제 그 청룡여가제에서 아~ 샤디가 말하셨던 맞아 맞아 정성. 요 원샷하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였어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이병헌씨한테 모히또에서 몰드 반잔 요것도 하시고 그것도 했어요 모시 중언니 하면서 솔라씨가 맞아 맞아 요때 모든 그때 이제 흥행했었던 영화의 뭐 영대사들을 다 차용해가지고 요거를 또 굉장히 화제시키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예. 그러니까 무대 하나를 만들어도 굉장히 그쵸. 진정성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요. 상황에 잘 맞춰서. 예. 이분들 이게 그리고 무대 위에서 애들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다 사전에 다 맞춰보고 아. 여기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다 계획하에 계산하에 있었습니다. 마마무가 확실히 다른 걸그룹들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예. 가능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노래 자체가 굉장히 그 레벨이 높기 때문에 예. 이분들 보면 항상 표현하는 게 그냥 직진 같아요. 뭐 재고 이런 거 없이 모든 걸 다 쏟아내니까 무대에서 참 직진형 그룹이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참 대단해요. 맞아요. 직진형 그렇죠. 그리고 무대 보는 재미가 난리가 나죠. 맞아요. 자, 이번에 소개할 곡은요. 라틴 리듬이 정말 매력적인 노래인데요. 네 번째 노래예요. Let's get it. 마마무 별이 빛나는 밤 2018년에 발매된 미니 6집 타이틀 곡이고요. 라틴풍이에요. 딱 듣자마자 이전에 나왔던 노래랑 또 많이 다르고요. 이게 멤버들도 맞아요. 아마 마음고생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컨셉을 그쵸. 정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혹여나 네. 우리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면은 약간은 좀 싫어하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노래 음악방송에서 1위 하고 멤버들을 예. 많이 또 울었어요. 마음고생을 또 많이 했을 거예요. 2018년에 이 곡 내고 남남남나해 나나스나남남나해 에이야 띠아이야 띠아이야 난 한나라 중심이 돼 이것까지 히트를 치면서 이때 연말 시상식 뭐 마마라든가 여기서 파격적인 무대를 또 선보이고 화제가 엄청 많이 되셨어요. 다섯 번째 노래입니다. Let's get it. Yeah. I don't wanna be my first love. I hate it. 머리 아게 무릎 발에 힙해. 힙해. 트럼펫. 이 소스 따로 녹음해서 제가 써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방금 여기. 너무 안 돼. 여기 논란이 된 마이 패션 방금 지나갔죠. 별로 신경 안 써. 그죠? 액션. 여기 또 약간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저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서 표현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그쵸.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날 자극한 여러분 감사. 거기서 한 멈춘 찌질이 반사. 덕분에 내 멘탈은 단단해. 해요. 왜. 그리고 이게 춤이 굉장히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다. 이게 맞아요. 리아 킴 씨가 요거를 예 짜셨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 했을 때 기억나는 거로는 네. 처음 왔을 때 약간 부족해가지고 다시 달라고 했대요. 다시 그 짜서 안무 시안을 그쵸. 했더니 너무 또 갑자기 난이도를 확 높여가지고 주셔가지고 솔라 씨가 거의 울 뻔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다가 담이 네. 울 뻔했다. 예. 그래서 좀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으셨나 그쵸. 보다. 네 여섯 번째 노래예요. Let's get it. Hey. 아 좋다. 우리 화사 씨는요 작곡 작사 능력은 물론 다 갖추셨는데 우리 또 멍청해 이거도 있죠. 여기에도 작곡 작사에 또 참여를 하셨대요. 예. 잘해. 멤버들 개개인의 역량이 확실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음반 최초로 차트인을 해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을 하셨던 이 마리아 앨범. 와. 이게 총 7곡 중에 5곡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작사 작곡도 참여하고 예. 아 참 대단하다. 우리 화사씨가 무대를 네. 정말 잘하잖아요. 네. 이게 흥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죠. 무대에서 추임새를 좀 많이 넣는 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마마무가 그 무대에서 하는 추임새 호응 같은 거는요. 네. 이제 대부분 우리 화사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쵸. 좀 즉흥적으로 한다고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에러.